지금부터 제2회 세계 한민족 해외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축사, 격려사, 그리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창원에서도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따 사부 만찬에서도 또 많이 오실 겁니다. 오늘이 정말 길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고 또 오시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먼저 내동포정보센터 정영국 이사장님께서 내빈 소개 및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조금 있어가신 분이 계셔서 좀 하면서 마음이 서운한데 좀 혹시 그 밖에 그 누가 조금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밖에 오늘이 공교롭게도 저는 길일이라고 날짜를 정했는데 왜냐하면 1997년 10월 30일 21년 전이지만 존경하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재외동포 재단을 당시에 여러 상황, 복합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하셔서 교민청에 대신하는 재외동포재단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소위 국가주의적 그런 정책을 펴다가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소위 그 재외동포 정책이 글로벌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재외동포들을 위한 전담기구가 재외동포재단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담기구라 하면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된 정부기구, 예산이 항구적으로 확충된 그런 정부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앞전에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창립을 하시고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진정한 그런 이 소통의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로 존경에 마지않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10여 년 동안 재미동포로 이렇게 생활하셨던 조지 워싱턴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또 그 지난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큰 일을 하셨던 인천 남구월에 윤상현 의원님이 오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지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그 전신의 그 사무총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무특보도 하시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어떤 다시 정치적인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에 있던 그런 사나이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별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조금 있다가 그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지금 자리에 비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제2의 세계 한민족회의 이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회사를 해주신 우리 정영국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교육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과 일찍이 제동포사회를 개척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동룡 수석 의장님께서는 먼저 와서 해주고 가셨고요. 각 당 대표들께서 멋진 축사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오시면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한 걸음에 와주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인천 남구 출신의 삼선 의원입니다. 우리 정영국 이사장님하고 워낙 오랫동안 알고 또 호영호재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내정보센터 이사장으로서 오늘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고 또 제2의 한민족 회의를 또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과거 워싱턴 DC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하고 또 사이스에서 또 몇 년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싱턴 DC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또 아까 일본에서 오신 제외 동포 분들을 뵐 때마다 야 대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 갈 기회가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호주도 가고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등 갔다 왔는데 가는 곳마다 꼭 우리 제 동포분들 또 한인의 회장들 민단에 계신 분들 중국에 우리 한인 회장, 이숙순 회장부터 다 만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참 그렇게 돌아다녀 보면 저 멀리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저 첨단 끝지방에도 전부 한국 분들이 다 나와 계세요.
어떤 분은 세탁소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참 50몇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태권도장 하면서 성공하신 태권도 사범들, 또 주류사에 뿌리를 내리려고 큰 기업을 가진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대한민국 네 글자를 항상 떠오르게 하는 애국자구나. 또 그분들이 가장 감격해하는 그 말 자체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또 우리 국내에서 또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각 시민단체 회장님들도 나와 계신데 서로서로 만나시고 또 한민족회 개최를 통해서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인적 네트워크도 쌓으시고 또 회포도 푸시고 또 다가오는 우리 신동부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사업의 뭐 활로 길에 활로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대한국인으로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국감이 막 끝나고 있어서 너무나 바쁜데요. 아직 마무리가 사실 안 됐어요. 윤 의원님께서 특별히 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잠깐요. 의원님, 촬영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촬영을. 전체 촬영을. 네. 전체 사진을. 지금 왔다 가신 분들 워낙 많고 또 나중에 사부에서 오시는데 일단 자기 얼굴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독일에서도 오셨고 영국에서도 오셨고 미국에서도 뭐 카자흐스탄 뭐 등등등 일단 전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출첵 사진입니다. 출첵. 자, 잠시만요. 우리 이종걸 의원님께서 오셔서 축사하고 하겠습니다. 축사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찍고 하겠습니다. 찍고.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찍고 하겠습니다. 저는 찍었기 때문에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종걸 의원님께서 국감정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이종걸 의원님은 전에 신라호텔에서 우리 한중 할 때도 뵀었고요. 여러 번 뵀습니다. 자, 이종걸 의원님께서는 5선 의원이세요. 5선 의원. 정말 당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제가 오늘 아주 행운입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그냥 막 달려왔는데 오늘 1시부터 시작한 오늘 세계 한민족회의 제 2차 국회에서의 모임이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각국에서 대표자만 오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2018년의 가을을 즐기시고 오늘 이제 내외 동포 정보센터 발기 6주년 이제 학술대회도 다 마치신 이제 곧 켄시킨 호텔로 이동하시는 거 예예 예.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또 환담하시면서 두 번째 세계 한 민족 회의의 전후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내외 동포 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말씀도 좀 하시고 이제 2018년 사실 우리 정용국 박사님께서 주도하시는 세계 한민족 회의가 이제 막을 내리면 10월서부터 한국을 쭉 방문하셔서 10월 초부터입니다. 있어서 한국의 변화상,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 이제 한국의 여러 또 변화되는 모습, 앞으로 가야 될 미래상, 특히나 이제 새롭게 저에게 기회처럼 다가오고 있는 평화의 기회를, 평화의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일로 이제 어찌 보면 한국의 외국 손님들, 해외 동포, 제외 국민들의 방문의 이제 행사들 대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신 그 귀한 발걸음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이제 발자취가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매해 우리 대표자들께서 오셔서 돌아보시면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뜻과 오늘 또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이제 의견 만들어 주신 우리 KIC의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점검 오늘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계속 처음부터까지 쭉 회의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했는데요. 오늘 부한일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KIC가 가장 먼저 선두에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산을 토대로 해서 사업 내용으로 제안하시는 것들이 저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시사성 있게 그걸 꼭 체크해야 될 중요한 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요 발제문도 제가 잘 살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이렇게 리펀드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맞는 세계 한민족 회의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2018년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발걸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도 함께함으로써 한 해 한 해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량과 국가 품격을 함께 같이 힘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장장 3시간 동안 지켜주신 힘과 의지를 꼭 제가 존중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이 뜻이 이 온기가
영원히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걸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네요. 사실 10월 초부터 전세계 한은회장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하실 일들이 많아가지고 몇 분이 다녀가셨고 저녁 때 켄싱턴 호텔에 오셔도 됩니다. 이따가 만찬에. 그럼 지금부터 한민족과 한반도의 새로운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자는 결의문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전체 회의를 주재해 주실 분은 정치학 박사이고 KIC를 창설하셨고 정말 열정의 나날을 보내시는 머리카락 숫자가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느라고 우리 정영국 이사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행 시나리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저희 내외동포정보센터 이 행사를 격려해 주시고자 이렇게 그 작년에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양 그 만안 그 지역구 5선을 하신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님의 앞으로 향후 큰 장도를 위해서 큰 정치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를 한번 먼저 보내죠. 네. 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종걸 의원님 그 선친 그 할아버지님이죠. 그 이혜영 선생님 저 그 역사를 우리가 저 종로구 그 청와대 옆에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서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 그 우리가 참 질곡에 어두운 그 암흑의 시대에 그 재산을 처분을 해서 참 우리 민족 교육, 우리 독립운동 온 전부를 다 던지신 이제 그런 그 독립 수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각별히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계림은 초안을 지금 그 우리 저 운영이사이신 김자열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초안을 낭독을 해 주시고 그 초안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 문구가 좀 마음에 어색하다든지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어떤 시대 정신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든지 그렇게 좀 예,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을 네. 하겠습니다. 김자열 이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내외동포정보센터는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인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 민족주의적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내외동포정보센터 세계 각국 회원들이 무엇을 그 의지를 가지고 결의를 하고 각오를 다지고 할 것인가 하는 건 초안입니다. 지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자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그 제2의 세계 한민족 회의와 제6차 우리 학술 세미나 학술 대회를 개최하기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장시간 또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미리 전하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영국 이사장님 이하 운영진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그 결의한 초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그 이걸 장시간 이거 다 읽으려고 그러면은 그렇고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우리 그 계림문 초안 원한 대로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특별한 의견 계시면은 그 한 분 한 분 뭐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견 계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아니 그 초안을 낭독을 먼저 한번 전체 할까요? 초안을. 예, 예,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계림문 초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 70년, 70여 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반도, 한민족 융성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환적 대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터전을 조성하고 민족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등의 소위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양 정상이 민족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의 천지에 올라 손을 마주 잡음으로써 국내외 8,500만 한민족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해 보였다. 이와 같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시대로의 변화는 그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북방경제협력과 글로벌 한민족 사업가들의 활동 무대를 더욱 넓혀 민족사회 경제의 지평을 크게 신장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글로벌 경제협력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내외동포정보센터는 세계 각국의 한인 지도자, 단체장들의 한민족과 한반도의 새로운 융성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결의와 각오를 받들어 한민족의 중심 가치로서 뿌리를 내린 구한일통의 생활화, 세계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한다. 구한일통의 생활화, 세계화를 실천함으로써 내외 동포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KIC의 설립 목적이자 주된 사업인 기양동포 안심기구 및 안정정착지원, 청년 해외취업 및 국외이주지원, 한류문화진흥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그리고 내외동포지도자 한민족정보망 운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내외 한민족 동포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및 원활한 정보 교류를 더욱 진작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써 제2회 세계 한민족 회의의 이름으로 한민족과 한반도의 새로운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결의한다. 1. 세계 각국의 한인 지도자들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750만 제외 동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명실상부하게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2. 세계 각국의 한인들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시대로의 변화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비롯한 한민족 내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한민족 사업가들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와 지구촌으로 넓혀 북방 경제 협력과 민족 사회 경제의 지평을 신장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내외 동포 정보센터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의 한인 지도자, 단체장들의 한민족과 한반도의 새로운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자고 하는 결의와 각오를 받들어 구한 일동의 생활화, 세계화 확산에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구한 일동의 생활화, 세계화를 실천함으로써 내외 동포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KIC의 주된 사업인 기양동포 안심기구 및 안정정착 지원과 청년 해외 취업 및 국외 이주 지원,
한류문화 진흥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내외 동포 지도자 한민족 정복만 운영에 전력을 기울여 국내외 한민족 동포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및 원활한 정보 교류를 진작시켜 한민족과 한반도의 새로운 융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헌신 기여한다. 2018년 10월 30일. 네, 이상입니다. 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있습니까? 예, 말씀. 지금 그 계리문 안에 대해서 그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호심탄회하게 이렇게 그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저 도재영 동부와 연대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마이크 갖다 드리는 거. 만남의 장, 대화의 장을 하려면 뭔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남북 문제가 아까 학자들이 말씀했지만 70년 동안의 적이 개념에서 머리에 DNA에서 굳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을 열거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렇게 화해하고 소통하고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하되 추가로 남북의 문화 동질성 앞에 뭐 무한 완 통일 뭐 통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여기에 좀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느냐 이거를 해야 그것도 시작해야 통일되고 뭐 이렇게 분석이 있는 거거든. 지금 모두 걱정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한 그 논리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면서 참고해서 조금 더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은 아주 적합한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이상론으로 희망론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로 가는데 아까 그런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그 생산성이 예를 들면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60% 정도 생산성이 없으면 이동 인구 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의 그 60% 정도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걸 체제 그 속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제고해서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지 않으면 통일을 지금 해도 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님 지적 말씀이 아주 지금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저희가 구한 일통을 했는데 그 속에 지금 한옥, 한복, 한식 뭐 이게 그게 먼저 서로 그건 가능성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받아들이되 여기 계리하는 약간의 그 이상적인 것을 지금 띄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제가 소견으로 볼 땐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정치적인 통일과 경제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이라는 삼바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통일하고 우리 내외 동포 재단하고는 사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외 동포 정보 센터로서는 문화적이고 내 구한일 통에 중점을 두어서 즉 문화 통일이라는 아까 정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화 통일에 기여한 그래서 민족의 구심점을 이루어 나가는 통일이라는 점에서 저기 이렇게 정점을 찍어 주시면은 좀 확실히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이 우리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을 한번 내봅니다. 그 지금 한상대회가 전번에 열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이런 대회도 거기에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한 3, 4일 이렇게 묵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들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회의를 좀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면은 좀 많은 외국 계신 분들 생생한 의견을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거 아주 뭐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실기를 했는데 그게 딱 그 월 주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 행사를 마치는 시간이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잘 한다고 한 게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건 연구를 해야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거는 이 시간에 경남 창원에서 월드 옥타 해외 한인 무역인 대회가 있습니다. 단순 대회가 아니고 오늘 거기 지도부 회장님부터 해서 집행부를 바꾸는 해입니다. 그리고 전부 거기 우리 회원들이 거리로 갔어요. 사전에 양해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 책임들을 맡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또 오늘 그 이 같은 시간에 우리 재외동포재단 전임 이사장님 한 분이 오늘 같은 시간에 종로 이가에서 또 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재외동포재단 창립일인데 제가 창립 멤버로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는 제가 사과 말씀 올리고 예를 들면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마음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외에 또 다른 말씀. 국내에 또 계신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정상희 회장님. 장시간 반갑습니다. 이사를 맡고 있는 아까 구한일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구한일통에 해당은 안 되죠. 조직 강화를 맡고 있는데 실제 오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내용을 보시면 6주년입니다. 지금 유치원에 이제 들어갈 나이입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공식 출범한 것은 제2회 한민족의 오늘 2회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좀 예후한 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넓으신 아랑으로 오늘 이 자리를 좀 축복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은 혹시 없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KRC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타이밍도 맞추고 준비도 좀 더 해서 하라 그런 어떤 질책의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 KRC 비저가 사실은 그 상당히 이제 그 의혹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런지 이걸 운영하는데 그 소위 매끄럽게 그 노하우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 지금 그 총괄 사업 총괄 기획 본부장님 사업 본부장님 또 그 글로벌 한국 경영연구원 이렇게 직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글로벌 한국 경영 연구원 오늘 자장을 맡으신 엄길천 교수님이 지금 학교 강의가 오후에 있어 가셨다가 저녁 때는 오실 겁니다 하고 총괄 기획 그 본부장님이 김기호 회장이신데 지금 그 베트남에 지금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사업본부장님도 강조회 행사가 가셨습니다. 이렇게 공고해놓고도 근데 몇 명은 아니고 KIC 비전을 뭔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가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허심탄회하게 좀 예. 이사장이 거기서 아예 손을 떼라라든지 뭐 좀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기용 저기 우리 초기에 아주 참 아이디어도 내고 하셨는데 대표님 고도상사 대표님께서 그 KIC 비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보다는 이제 비즈 방이 개설이 돼가지고 많은 국내외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사업 아이템이나 좋은 그 사고자 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 팔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나 서비스가 있는데도 조금 이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계시는 혹은 또 주위에 국내에서 하고 계시는 좋은 또 아이템이 있으면 옆에 사람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올려도 되겠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이 올리시면 좋겠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할 사람 있으면 좀 그룹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뭐 상품의 가격 그다음에 소량 뭐 이렇게 조건까지 이렇게 올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진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있는데 비즈니스라는 게 처음에 해가지고 다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도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하고 새로운 영역에 나가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이 정보가 엮이면은 시너지를 내고 결실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이디어를 좀 올려주십시오. 사업에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정기용 대표님은 그 무역업으로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금 말씀이 KIC 비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올려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제윤정 범사련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네,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민미송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일 부분이나 전 세계 우리 화합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적극 좀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비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그의 비지에 담당 전화번호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문의를 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저희한테 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니고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어떤 부분을 몇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담당이 한 분이 아닌 전화번호가 아닌 그런 거를 고지를 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한테 우리가 있는 일을 정확하게 있는 거를 보내야 될지 사실은 비즈니스에 대해 저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저희가 제대로 해서 퀵에도 도움이 되고 해외 모든 우리 동포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좀 이게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을 만큼의 그거를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좀 담당의 고의 책임자들이 몇 분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손석우 회장님, 뭐 한 말씀 좀 하시죠. 저기 그 꼭 그 주제하고 맞지 않으셔도 그동안 훈장도 받으시고 여기 지금 그 도재영 종영하는 도재영 동북아평화인대 이사장님
손석우 회장님 훈장을 두 분 받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예, 맞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손석우 이사장님, 제가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동포 책번역기운동협의회, 줄여서 해동협의라고 20년 동안 전 세계 동포들에게 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사실은 거기 이사고 작년에 하와이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는 갔으나 와이키키 해변에 발도 못 담그고 일만 하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일, 큰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에게 책 한 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포들에게, 동포 2세, 3세에게 책 한 권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손석우 이사장님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정용기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딱 마음이 통한 거예요. 지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 근무하실 때 너무나도 해외 동포에서 동포님들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저도 50대 초반에 이 책 보내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18년이 됐는데 이거는 책이 아니라 책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돌덩어리를 모읍니다. 그러나 그 돌덩어리가 해외 동포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그래서 이어오고 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이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권익이라든가 어떠한 이 고국을 찾았을 때 이 재외동포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맞다면 박수 한번 치시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저 재정을 누가 퍽 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재외동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재외동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인데 이 재산을 갚아야 되는데 이 해외에 나가서 이 문화도 다르고 그 나라의 삶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명찰을 달고 그 현지에서 생활하는 이 분들에게 이 정영국 박사가 이 남은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조직 좋죠. 그리고 내 주머니에 한 푼 두 푼이 있으면은 갖다 주면은 이 양반은 막걸리 먹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십시일반 이렇게 하면은 대동포를 위하는 단체가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말씀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예. 마이크 좀 갖다. 아, 저는 그 이번 그 한민족 그 회의에 유창영 이사장님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이 두 번째 하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또 다른 그 시인분도 같이 오셨는데 와서 이걸 보니까 회의 내용만 있고 어떤 단체인지 어떤 건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돼서 다음에 하실 때 신규 회원이 오면 이 어떤 책자를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그 동포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한 일통이라는 게 아까 이사장님께서 잠깐 구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인쇄되어 있었으면 어떤 게 구한이고 그걸 하나로 통일하려고 그런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게 잘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아까 발전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이제 분과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를 하면 그 분야별로 이렇게 맡아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제공하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우리나라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안테나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테나샵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벽지에서 장사를 하면은 그 일정 금액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을 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상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아마 무역하시는 분이 그런 거와 연결을 하면 거기도 약간의 그 수익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지금 한민족 회의라는 데가 어찌 보면은 그 뭡니까 이게 그 NGO 비슷한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 그런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재외 교포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가 이쪽 그 북쪽 방향으로 가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쪽에 우리 그 한류 문화 내지는 한류 상품을 보급하는 그 제도를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안테나 샵을 잘 이용하시면 그게 연결을 매치를 해주면 우리 그 여기 한민족 회의에도 도움이 되고 그 교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재정을 여기 재정을 쓰지 않고 매칭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예. 예. 조금 있다가 제가 간략히 답변을 올리고 예. 여기 위원장님 그 말씀에 우리 책자에 보면 그 뒤에 그 구한 일통이라고 있죠. 예. 아직 여기에 이제 그 책임자들이 아주 그런가 예를 들면 예산을 가지고 그 분과위원들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아직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 주신 정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걸 제가 모처 몰랐습니다. 뭐 1998년에 여기 우리 아까 그 재외동포재단에 우리 같이 일을 했던 배준섭 여기 국장이 와 계실 텐데 아까 그 사린에 유진호 살린스크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비슈케크나 알마티나 타슈켄트나 이런 데 제가 전부 다니고 그 점을 구축하고 청년들을 그게 그 정보화를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집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그 점을 마련한 거죠. 그런 과정, 초기 과정. 제가 재단을 나온 지가 6년이 됐는데 요즘은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비영리 이제 그 민간단체입니다. 여기 서울시에 아까 오신 거는 저희가 여기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제 이번에도 예산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제교류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 하는 일을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보고 저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지금 의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고 그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1989년에 헝가리하고 우리나라가 수교를 하고 90년에 러시아하고 하고 연방 전체를 수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러시아 본토뿐만 아니고 그 러시아 연방 15개국 해체된 그 각 공화국들의 약 45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방이 해체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또 이거 해교 원리주의 뭐 민족주의 이런 게 대두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러시아를 사용하면 그때 다 대통했는데 자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공무원 자기 직장을 잃은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러시아로 가고 연해주로 다시 귀국을 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 NGO 저희가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여하의 이거를 그 단계별로 지원해 나갈 것인가 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작년 8월 24일 날 총회를 해서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여기 김미자 교수님 우리 운영위원장 여기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저기 강영수 우리 저 간사님이 계십니다. 뭐 각별히 모든 분들이 다 했지만 제가 아주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참 고맙고 어제도 늦게까지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이 행사를 한번 준비를 해보려니까 이게 그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명이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미국의 우리 재미동포이신데 KIC 주필로 맹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미미송 박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우리 또 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난도 한인 회장 미국에 오셨습니다. 한상호 회장님. 그 다음에 자밀라건 회장님 알마티에서 오셨습니다. 네. 여기 그 실비아 패턴 워싱턴의 거기 저 국제결혼 여성 초대 총회장을 하신 분이 잠깐 오셨던데 자리에 또 비우셨네요. 그리고 저녁에 이 저희가 그 만찬이 있습니다. 하나의 뭐 우리 회원들의 축제가 되도록 하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그 오랫동안 존경하는 임채한 교수님 저하고는 뭐 20여 년 또 해서 이번에도 참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발제를 맡아주셔서 오늘 행사를 마치셔서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동부가 평화연대 도재영 이사장님 여러분 말씀 아시죠? 김영삼 전 돌아가셨습니다만 대통령님의 그 손 아래 동서이십니다. 도재영 이사장님 아시고 네, 네. 그다음에 저,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손 회장님 좀 인사드렸고요. 그다음에 최윤정 회장님 저희 뭐 우리가 20여 년 벌써 된 그런 사이. 정상민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차순 의원님, 저 서울시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또 그 뒤에 바로 배동호 회장님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장현 회장님 인사드리시고 아까의 그 정기용 대표님 다시 인사드리시고 강명규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임석 우리 저 저기 아 대표님 그럼 제가 저기 조미란 우리 대표님 우리 저 민정심 대 저 위원장님 아 오현정 회장님 런던에 사시다가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시고 오고 가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배철환 회장님 중국 북경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박진희 우리 선생님 부동산 컨설턴트. 최근에 우리 카톡에 부동산을 올리지 말아야 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참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여류 영화 감독님 저 최선미 감독님. 이영복 이사장님, 박인숙 대표님, 우리 사업 그 킥비즈 사업본부의 간사님이신데 요즘 개인 사업도 잘 하고 계시고 우리 노기돌 대표님 저기 우폰업 책임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인규 대표님, 예. 또 누가 계신가요? 저기 빠지신 분 제가 할게요. 저희 지금 열심히 영상 찍어주신 세계타임즈 심규영 대표님, 김수경 대표님, 김용준 회장님 다 끌고 오셨는데 지금 잠깐 가셨어요. 예. 그리고 춘천에서 오신 김내용 대표님, 오복자 대표님 또 인사하세요. 예. 저기 저 청와대 전에 비서관을 지냈는 우리 김자열 우리 좀 전에 그 계림문 낭독이신 분을 소개를 안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발언해 주신 김동용 우리 위원장.
자, 존경하는 우리 미미송 박사님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토론회 해주신 김용필 우리 동포세계신문 대표님. 저 선생님이 대림동에 제한 중국 동포님들 문제를 몸을 던져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3대 이광규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시고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다른 문제도 좋지만 제한 중국 동포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고민해라. 그러면 동포 문제 반은 해결하는 거다.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당사님 말씀하세요. 아, 저기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오신 손인석 아이고 네.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손인석. 아, 네. 큰 박수로. 네네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잘 안 보였습니다. 네. 저보다 헌뱅뱅가의 선배님이신데. 육군 본부. 아, 한 가지 후원금도 네.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저 한 가지 제가 아 저기 소개 윤정 회장님 네. 전화번호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서 크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아 맞아. 범사련에 맨날 얼굴 많이 사는데 전화번호 빨리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좀 크게 말씀하세요. 누구라고? 김진관입니다. 아 예 맞아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진관 회장님. 혹시 빠지신 분 손 들어주세요. 회장님. 혹시. 백정열입니다. 네네네. 혹시 손 들어주세요. 거기 누구 죄송합니다. 저 송호세로지만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 아, 선생님 조남인.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또 배철환 회장님 옆에 저 선생님은 옆에. 청도에서 오신 설규종 회장님. 어.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설규종. 아이고. 혹시 또 나중에 가서 왜 소개하려냐고 하지 마시고 손 드세요 그냥. 네. 소개해서 아재 자기 손 죄송합니다. 일단. 아, 네네네. 네네. 아, 네. 일어나셨어.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한맥논단 나영철 대표님이랑 저한테 개인통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오신다 그러다 또 못 오신다 그러다 그래서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 왔다 가셨습니다. 네. 뒤에 두 분 선생님 계신데 좀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 좀. 좀 전에 했습니다. 춘천에서 아, 날라오셨고. 네. 혹시 또 안 하신 분? 안녕하세요. 네, 나비 효과 재단의 대표 이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한태 회장님 오셨는데 최한태 회장님 일어서세요. 그 현대건설 중동 이렇게 사우디뿐만 아니라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참 많이 큰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현대건설 25년 근무하고요. 나와서 신재생 국가에 추진하는 거 태양광, 풍력, 지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 관련된 분들이 있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아까의 그 저 선생님 발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간사님 마이크 좀 들으세요. 네,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를 오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왔더니 진짜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외국에서 고생하시다 오신 분 또는 관련된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효도회 대외협력 이사입니다. 우리가 31년 됐는데 우리 을 한국의 효도가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아까 책자를 보니까 한자로 나오는 건 제가 다 좋아합니다. 한시. 우리 할아버지가 한지를 만들었어요. 저 전북 장수에서.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 제가 여기 국회 왔더니 국회의원 6명하고 강원도에 그 몇 분하고 36명이 작년 3월 달에 와서 제가 다 얘기 듣고 우리 문화를 살려야 이 나라가 발전하는 씨앗이 되는 거다. 강릉의 4인당, 민족사 고등학교, 또 아리랑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은 세계가 놀랄 거고 다시 볼 거다.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좋은 말로 방법을 얘기하라 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복원하고 한다고 하면은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이나 우리 한민족은 당연히 하겠지만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저는 그걸 얘기하여 내가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철관에 가면 그냥 머리 빨간 머리 노랑 머리 문신하지 바지 찢어는 것은 우리 민족에서 얻는 게 아니고 외국을 좋은 건 하지만은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하고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사장님,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단은 먼 나라에서 가까운 나라에서 와주신 동포 그리고 회장님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또 많이 오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미 왔다 가신 분도 많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매일매일 일명 그 톡방에다가 본인 자랑 열심히 하면서 회비 한 푼도 안 냅니다. 후원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자기 자랑만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혹시 한두 분 뜨끔한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KIC가 가장 회원으로서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정말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운영 방안 저희도 압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인력을 써야 되고 그냥 무료로 와서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바쁜데 최대한 시간을 내고 그 우리 정영구 이사장님은 정말 아침 일찍에 오세요. 무슨 어떤 때 보면 7시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7시. 9-6가 아니라 우리 요즘에 무슨 52시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안 받고 합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거기 정말 톡방에서 매일매일 자기 자랑 열심히 하면서 회비도 한 푼 안 내고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은 내셨으면 좋겠고 아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켄싱턴까지 가셔서 마음껏 드시면서 즐기시면서 그리고 서로 뭐 명함 많이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교류의 장,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혹시라도 제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푸르시고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두 분 선생님 소개 안 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저 맨 뒤에 두 분 선생님 예. 세계타임즈 심규영 대표 열심히 지금 저거 찍고 있는 그 아 감사합니다 김승영 대표 감사합니다 그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KRC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하고 KRC 비조 사항 제가 거기 그 줄거리는 지금 메모를 했고요. 앞으로 그 운영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진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그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여기서 조금 걸어가셔야 되는데 거기 저 켄싱턴 호텔 아시죠?
여기서 나가셔서 조금 걸어가시면 저쪽에 그 순복음교회 맞은편에 켄싱턴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15층에서 만찬장을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분도 가시지 말고 거기서 맥주나 소주도 한잔 하시고 오늘은 그 우리 계아씨 어떤 그 축제의 날이 됐으면 하는 게 그런 소망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걸로 제2의 세계 한민족회의 그 다음에 그 퀵 발기 6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